안녕하세요. 기호 3번 정봉주입니다. 저는 최고위원에 출마하면서 윤석열 정권에 대해 세 줄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위해 이 자리에 섰다. 윤석열 정권을 반드시 끝장내겠다. 이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당원들과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걱정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탄핵 요건이 되어야 하는데 역풍이 불진 않을까? 제가 되묻고 싶습니다. 민주당에 순풍이 불고 있기는 한가요? 총선 민심은 윤석열 정권 심판을 넘은 탄핵이었습니다. 엄중한 국민의 명령에 우리 민주당은 제대로 부응하고 있는 건가요? 민주당 의원들이 나름 노력하고 있지만 국민들은 제대로 좀 싸우라고 합니다. 총선에서 압승한 후 민주당 지지율은 계속 답답한 상태입니다. 윤석열 정권을 하루빨리 끝장내려는 것이 민심이요 당원의 명령입니다. 최고위원 후보들 저를 제외하고는 모두 현역 국회의원입니다. 당원과 호흡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한 명 정도는 원외 최고위원이 필요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돌아가시게 한 교활한 저 이명박이 결국 감옥에 갔습니다. 저 정봉주가 BBK 다스로 끝까지 싸운 결과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그런 와중에 저는 투옥되었고 독방에 갇혔고 그 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당내 공천 과정에서 컷오프되면서 철저히 버려지고 잘려나갔습니다. 이번 예비경선에서 당원들이 없었으면 저 정봉주는 또 컷오프됐을 겁니다. 매번 공천도 못 봤던 제가 최고위원으로 당선된다면 세상은 이변이라고 할 것입니다. 원외 최고위원 대이변, 민주당 당원들의 반란, 대혁명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당원들께 약속합니다. 첫째, 0.7% 패배의 눈물 다신 없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당을 위해 땀 흘린 당원들이 눈물 흘리는 당내 불공정은 단호히 맞서 척결하겠습니다. 셋째, 이명박을 끝장낸 정봉주가 당원들과 손 맞잡고 무도한 윤석열 정권을 반드시 탄핵시키겠습니다. 당원들이 저를 살렸습니다. 당원들이 윤석열 탄핵의 불씨에 불을 붙였습니다. 그 불씨가 들불이 되어 탄핵의 불꽃이 되어 전국을 뒤엎을 때까지 저 정봉주를 불사르겠습니다. 저와 손잡고 함께 전진합시다. 민주당 4기 집권시대를 힘차게 열어갑시다. 감사합니다.